이거 불만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콘 아이스크림에 있던 플라스틱 고다리는 왜 사라진 걸까요? 이 부분 저는 왠지 디저트의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라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미국에선 이것만 모아놓은 과자도 팔더라고요. 극락 부분이라 부르는 이 부분, 왜 생겼다가 어째서 사라진 걸까요? 콘 아이스크림의 근본이라 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죠. 브라보콘과 월드콘. 이건 해태와 롯데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본이라 불리는 스테디셀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시장을 개척한 선두주자 해태 브라보콘이 딱 그렇습니다. 국내 콘 아이스크림 시장을 연 장본인이자 한때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는 걸 상징하는 상품이기도 했죠. 하지만 옆에서 집중마크하는 이 롯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두 기업은 아이스크림으로 수십 년 동안 싸워왔거든요. 오늘은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해서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뜨거운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해태와 롯데의 여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스크림을 보고 하드라고 불렀잖아요. 하드가 아이스크림의 종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제품 이름입니다. 기업에서 만든 최초의 아이스케키 이름이 하드였거든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친형 이병각 창업주가 삼강이라는 기업을 세우고 삼강 하드라는 것을 출시한 게 그 시작이죠. 이 삼강 하드 이전에는 물에 과즙과 사카린을 넣고 만든 아이스케키 뿐이었는데요, 위생적으로 만드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위생이란 개념도 딱히 없었고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삼강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현대적인 시설에서 아이스케키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에야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요, 당시엔 그렇게까지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62년 출시됐다가 69년엔 사라졌거든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해태 브라보콘부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태는 원래 과자를 만들던 곳인데요, 60년대 후반부터는 별안간 아이스크림에 눈을 돌리거든요. 탈제과 산업을 선언하면서부터죠. 이때 처음 만든 게 브라보콘입니다. 이게 당시 엄청난 기술력이었어요. 장비도 기술도 덴마크에서 들여왔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봤자 설탕물 얼린 정도가 다였던 시절이었는데 과자에다가 크리미한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만들어내놨으니 대단하단 소리가 나올만도 했습니다. 콘 아이스크림 밑에 초콜릿이 고여있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브라보콘이 처음 만든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든 건 아니고 실수로 만들어졌죠. 콘 아이스크림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콘에 아이스크림이 닿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눅눅해지거든요. 바로바로 포장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며칠, 길게는 몇 달 이상을 유통해야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콘 안쪽에 초콜릿을 발라둡니다. 근데 당시 해태도 선진국에 비하면 좋은 기술력은 아니었거든요. 초콜릿을 바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콘 아래쪽에 초콜릿이 고이게 됐죠. 우리가 아는 소위 꼬다리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브라보콘은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이때는 해태가 서울 우유에서 우유를 납품받았는데요, 브라보콘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수량을 맞춰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브라보콘에 얽힌 일화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72년 판문점 사건이 있죠. 당시 남북 적십자 회담 중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브라보콘을 대접한 적이 있는데요, 북쪽에서는 이걸 먹고 이거 미제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포장지 옆면에 프린트된 제조사 주소를 떡하니 보여주면서 이 에피소드는 일단락됐는데요, 사실 이 장면이 꽤 상징적입니다. 당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극한이던 때인데요, 브라보콘 하나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해태는 이후 아이스크림 시장을 꽉 잡게 됩니다. 브라보콘 뿐 아니라 이어서 내놓은 신제품들이 다 성공하거든요. 누가 봐와 바밤바. 지금이야 나이 지긋한 분들이 찾는 추억의 아이스크림 이미지가 강하지만요, 이게 당시엔 혁신적인 개념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한 가지 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닐라면 바닐라, 초코면 초코맛 아이스크림인 거죠. 근데 누가봐는 바닐라에 초콜릿으로 코팅한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이런 아이스크림이 당시로선 국내 최초였고요. 그리고 바밤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밤 다이스의 밤 향료와 배강금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것도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바밤바 등장 이후 국내에서 만든 밥맛 계열 디저트는 전부 바밤바 맛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밥맛으로는 궁극의 디저트였죠. 이러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하면 해태. 해태는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명가가 됐죠. 제과 시장에만 갇혀있던 해태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생긴 셈이에요. 그런데 해태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만든 곳은 삼강입니다. 해태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삼강도 뭐라도 만들어서 보여줘야 했어요. 사실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내 최초의 팥 아이스크림인 아만나를 출시하면서 존재감을 보이긴 했거든요. 물론 해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1975년 삼강이 어마어마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쭈쭈바의 등장이죠. 큐브에 주스를 얼려서 먹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이 쭈쭈바의 영향력이 워낙 대단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아이스크림을 펜슬형 빙과라고 합니다. 사실 삼강에서 만든 게 최초의 펜슬형 빙과는 아니에요. 삼립에서 아이차라는 아이스크림을 먼저 출시하긴 했었거든요. 삼립이 메인으로 팔았던 건 호빵이니까 여름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였는데요, 이때를 노리고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하지만 또 아이차
팔다가 소리소문 없이 묻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잘 팔렸어요. 아이스크림이 채 다 얼기도 전에 도매상들이 다 가져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삼립은 아이스크림 유통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맹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 팔았지만은 이미 아이스크림 유통 라인을 갖췄던 삼강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 쭈쭈바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별의별 논란이 나오기도 했어요. 뭔 이름이 저속하니 어쩌니 하면서 기사도 나왔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당시 해태도 삼강 쭈쭈바를 견제하긴 했지만요.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엄연히 카테고리가 다르니까요. 해태가 팔던 아이스크림은 고급 라인이었습니다. 쭈쭈바는 10원, 20원 정도였고 해태 아이스크림은 50원쯤 했거든요. 근데 쭈쭈바가 그냥 좀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점을 찍다 보니 해태가 만드는 아이스크림들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삼강이 제대로 카운터를 날린 거죠. 그리고 1977년 롯데가 삼강을 인수하게 됩니다. 삼강이 경영권 싸움을 하면서 부도가 났거든요. 아무튼 이때부터 롯데는 삼강을 업고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시장에 뛰어들게 됐죠. 자, 70년대가 해태 아이스크림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롯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제품들을 연이어 터뜨리거든요. 아이스크림 연간 매출의 60%는 6월에서 8월 딱 이 3개월에서 나옵니다. 이때가 극성수기인 거죠. 기업들은 이 성수기를 위해서 3월이면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롯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롯데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내놓냐? 조스바, 돼지바, 스크류바, 빵빠레, 그리고 월드콘까지 81년부터 거의 매년 신화적인 아이템들을 출시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삼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거를 타선이 없거든요. 우선 빠삐코부터. 이때 쭈쭈바가 50원에 팔리던 때입니다. 근데 빠삐코는 100원에 출시했어요. 그것도 과감하게 초콜릿 맛으로 출시했죠. 사실 초콜릿 맛 외에도 팥맛 등을 출시하긴 했지만은 초콜릿 맛이 압도적으로 잘 팔렸어요. 당시엔 펜슬형 빙과는 거의 과일 맛뿐이었는데요. 초코맛 빠삐코는 애들이 진짜 좋아했습니다. 당시 고인돌이라는 만화가 유행을 했을 때인데 이 캐릭터로 광고를 만들면서 10대들을 제대로 노렸거든요. 아무튼 빠삐코는 저렴하다 생각했던 펜슬형 빙과의 인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83년 조스바가 나옵니다. 알려진 것처럼 영화 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건데요. 사실 이때 같이 출시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이티콘이란 것도 있었는데 소리소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둘 다 스필버그 감독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데 이땐 영화 이티가 워낙 한국에서도 유행이었기 때문에 롯데에선 여기에 더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조스는 개봉한 지 꽤 됐던 시점이었고 사실상 곁다리로 내놨던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롯데의 예상과는 반대로 티코는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조스바는 맛도 맛이지만 일단 재미가 있는 제품이죠. 디자인도 그렇고 다 먹고 나면 왜 입술이 파랗게 물들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역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 10대들이 커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이긴 합니다. 무섭지 않아? 맛있기만 한걸? 이 조스바와 같은 해에 나왔던 돼지바, 국내 최초 크런치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것도 아직 찾으시는 분들 많죠? 83년 돼지 해에 출시해서 돼지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당시 롯데 직원들은 돼지바가 뭐냐, 그냥 크런치바로 합시다 이렇게 설득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당시 대표이사가 끝까지 돼지바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크런치바 아이스크림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상품입니다. 블랙 몽블랑이라는 아이스크림이죠. 돼지바 역시 이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받았을 거란 추측이고요. 이 돼지바에 들어간 딸기잼, 이거 점점 줄어든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 이 잼이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잼이 들어간 버전은 색색 돼지바였죠. 근데 이게 오리지널보다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원래 돼지바는 없어지고 색색 돼지바를 이름만 바꿔서 팔게 됐다고 해요. 지금까지 소개한 아이스크림들도 다 굵직한 역사가 있지만은 사실 롯데 아이스크림 중 수작은 따로 있죠. 월드콘. 이걸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은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까지도 먹고 있을 그 월드콘. 당시 콘 아이스크림은 해태 브라보콘이 꽉 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월드콘은 대체 어떻게 이 자리를 뚫었을까요? 일단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큰 아이스크림, 브라보콘보다 20ml를 늘렸지만 가격은 같았습니다. 양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과 땅콩을 얹어서 차별점을 뒀거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브라보콘과 비슷하게 만들었죠. 초콜릿은 더 많이 고이게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이런 꼬다리에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질 않죠? 이건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등장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콘은 브라보콘보다 한입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한입이 더 많아봤자 얼마나 더 커 보이겠어요? 이걸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길고 뾰족한 콘을 개발했었는데요.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운송 중에 부러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꼬다리 플라스틱을 썼고요. 이게 나중에 월드콘의 상징처럼 됐죠. 근데 유통이나 배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이런 플라스틱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도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롯데 입장에선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월드콘, 출시 2년 만에 브라보콘을 추월했고
96년에는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롯데는 빠르게 치고 올라갔고 해태는 왕의 자리를 내주게 됐죠. 사실 해태도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83년에 폴라퍼가 엄청 터져주긴 하거든요. 이건 마지막 2cm가 지은 국이죠. 폴라퍼는 펜슬형 빙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왜 옛날에 슈퍼나 문방구에서 쭈쭈바 사 먹으면 꼭 아저씨한테 이거 따달라고 했잖아요. 이로 뜯어 먹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꼭지에 불만을 가졌던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캡을 씌운 폴라퍼를 출시한 거죠. 재밌는 발상이긴 했는데요. 롯데를 막을 수 있을 정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태는 90년대 들어서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자리를 롯데에 내주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해태가 완전히 1위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아이스크림 시장은 다른 기업들처럼 회사 단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면은 농심이냐 오뚜기냐로 평가하지만은 아이스크림은 제품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사실상 개인전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매년 봄이면은 신제품을 내놔야 하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명확한 곳이니까요. 이 전쟁에서 첫 깃발을 꽂은 곳은 해태지만 롯데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1위는 없죠. 빙그레가 치고 올라오면서 아이스크림 전쟁 2막이 열리거든요. 시간상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